나우스닥과 다우가 아닌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그레드, 존 보그렉에서 영감을 받은 투자자들의 조언. 2023년 5월 23일. 주요 지수 성과를 보면 나스닥 100이 S&P 500보다 우월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제 저렴한 인덱스 펀드를 사용하여 다우 산업 평균 지수나 나스닥을 보유할 수 있는데 왜 보그레드에선 S&P 500 혹은 미국 전체 주식시장보다 나스닥이 선호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S&P 500보다 나스닥 지수가 방법론에 뒤처지는 것이 있습니까? 나스닥도 충분히 광범위한 투자가 아닌가요? 보그레드 자문위원. 주식시장 모든 주식을 소유하는 지수 포트폴리오에는 평균 분산체적이라는 금융경제학의 수학적 이론이 있습니다. 원하는 측면에서 최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론은 존재합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 또는 나스닥 지수에 대해서는 그러한 이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위험 또한 무시되고 있습니다. 위험 조정 수익률 측정에 따르면 QQQ는 실제로 전체 시장 지수보다 나은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존 보글은 오래된 인덱스 펀드의 의미에서 다른 인덱스 펀드를 옹호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덱스 펀드의 원래 아이디어는 미국 주식시장 전체를 소유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영원히 보유하는 것입니다. 인덱스 펀드라는 용어의 가치가 변질되고 있습니다. 이제 S&P 500, 윌셔 토털 마켓, 러셀 3000 인덱스 펀드 외에도 소규모 성장주, 기술주, 해외 특정 국가 투자에도 인덱스 펀드 용어가 쓰입니다. S&P 500은 시가총액 가중입니다. 다우는 가격에 가중됩니다. 금융 매체들이 다우 지수와 나스닥 지수를 S&P 500과 함께 전반적인 시황을 가늠하는 척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 의아합니다. S&P 500은 충분히 훌륭하고 전체적으로 시장에 매우 가깝게 추적하고 있으며 시장 움직임을 측정하는 유일한 지수여야 합니다. 뉴스 미디어는 영리 사업입니다. 그들은 이슈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특정 지수에는 자신들의 상품을 살 고객이 필요합니다. 저는 다우에 투자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30개의 주식과 같기 때문입니다. S&P 500의 나머지 470개의 주식이 나쁠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스닥 100은 단지 나스닥에 상장된 주식의 집합일 뿐이기에 저는 나스닥 100에 투자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식의 섹터 또는 주식의 가치 품질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왜 나스닥 100이 S&P 500보다 열등할까요? 우리는 회사가 어떤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지 상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체 시장 지수와 나스닥 지수 중 어느 쪽이 이기느냐는 데이터를 측정하는 시작과 종료 날짜에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다음은 QQQ, SPY 및 VTI를 비교하는 100 테스트입니다. QQQ는 1년 차이므로 2000년 1월에 시작합니다. QQQ는 닷컴 버블로 인해 상승 속도가 느슨해졌습니다. 2002년에 시작하면 반대로 QQQ가 이깁니다. 또한 VTI와 SPY가 서로 밀접하게 추적한다는 점도 흥미롭습니다. 나스닥 100은 기술 비중이 매우 높은 지수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만 25%를 구성하고 엔비디아,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을 더하면 50%에 이릅니다. 기술 산업이 지난 40년 동안 다른 산업보다 훨씬 빠르게 성장했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입니다. 사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성과는 사라질 것입니다. 그들이 앞으로도 뛰어난 성과를 낼 것이라고 믿을 근거는 없습니다. 주요 지수 성과를 보면 나스닥 100이 S&P 500보다 큰 차이로 우월하지 않습니다. 데이터를 확인하십시오. 나스닥은 21세기 첫 10년 동안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1980년부터 현재까지의 차트를 보았는 걸요. 나스닥은 12,000% 상승했고, S&P 500은 2,200% 증가했습니다. 그 값이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총 수익률이 아니라 가격 지수를 보고 계신 듯합니다. S&P 500의 총 수익 중 상당 부분이 배당금에서 나온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구글 파이낸스나 야후 파이낸스의 가격 지수를 보지 말고 재투자된 배당금을 보여주는 차트를 찾으세요. 2002년에 첫 번째 보너스로
QQQ를 많이 구입했습니다. 몇년후 다이아를 구입했습니다. 제가 투자에 대해 신중을 기울이기 시작했을 때 여전히 상승하고 있었지만 이 투자가 불완전함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는 기술이 너무 많고 금융이 충분하지 않았으며 다른 하나는 다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선 이 투자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투자 공부를 지속하며 SPY와 소규모 국제 투자로 옮겼습니다. QQQ와 다이아 비중은 제 포트폴리오에서 약 4분의 1만 남겼습니다. 당연히 최악의 투자 실수는 아니지만 QQQ와 다이아에 더 이상의 투자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아들에게 S&P 500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 주소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부유한 책방으로 입장하세요. 감사합니다.